엄마가 늦으시네. 한라가 다 알았어요. 다? 어디까지요? 식당에서 들었나 봐요. 아... 혹시 모르니 알아두라고요. 네, 고마워요. 이렇게 늦을 줄 알았으면 가게로 갈 걸. 아이고, 뭘 벌써 나와. 더 쉬어. 엄마, 한라한테 얘기했다며? 걔도 알아야지, 그럼. 한라는 잘못 없어. 나랑 상관하지 말고 계속 일하게 해줘요. 걔 어렵게 마음먹은 거야. 이거 그냥 착해 빠져서는. 이렇게 정이 휘펴서 어떻게 어디다 써. 엄마 닮아서 그런 걸 어떡해. 엄마만 같아서는 사실 한라도 안 보고 싶어. 근데 그거 진짜 갑질이잖아. 곰이랑 좀 친해진 것도 같고. 근데 한라가 불편해서 안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다. 신경 쓰지 마. 아,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너? 웬만해서 가게 나오지 말어. 왜? 그 집 식구들이랑 부닥치지도 말란 말이야. 괜한 소문나.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가야지. 그리고 좀 더 쉬고 정형 일을 다시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가게에는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침에 해장국도 팔아볼라 그래. 엄마, 아침 장사가 얼마나 힘든데. 천호식품 사장님이 도와준다 그랬어. 닥치는 대로 해야지. 걱정 마. 엄마잖아. 네, 얼른 들어가시세요. 나 쌀 씻어놓고 들어갈게. 그래. 아이고.